시작부터 이제 고 얘기를 좀 물어보고 해야 돼. 아까 그 에피소드가 있다는데 양다일 씨하고 민지 씨하고. 아, 양다일 씨랑 저랑 원래 한 5, 6년 전에 예, 예. 팀으로 데뷔를 할 뻔했어요. 둘이 듀오로. 아니, UV 전에? 아니고 이제 제가 윤종신 형님 회사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라이머 형 소속사였는데 이제 서로 앨범을 따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소속사끼리 한번 뭉쳐서 이런 프로젝트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곡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둘 다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맺어준 약간 그런 약속된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정략 결혼 느낌. 그래서 저도 저지만 다일 씨를 봤는데 이 친구도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서로. 그래서 그때 조금 스톱을 시키고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뭉치자 했는데 이제 양다일 씨는 따로 이제 따로 솔로로 데뷔를 했는데 잘 됐죠.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다일 씨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팀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뜬금없이 저를 되게 청담동이었나요? 청담동이었죠. 청담동에 되게 한 와인집에 부르셔서 갔는데 청담동에 와인집에서 네. 니네 팀에 이렇게 진짜로 둘이 만나게 해서 반대편에 윤종신 형님 계시고 이쪽에 라이머 대표님 계시고 형님이랑 저랑 둘이 앉아서 갑자기 팀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래 우리는 그럼 팀이지? 어떻겠다. 와.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따로 나와서 이렇게 좀. 그럼 솔로가 훨씬 편하죠. 아, 훨씬 편하죠.